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코드번호 068760 코스닥.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2위죠. 2위고, 5조 3,072억 원 되겠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한 9%. 반올림에서 9% 정도 되고요. 현재 뭐 주요 제품으로는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 제네릭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상품으로는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다들 아시는 램시마가 대표적으로 제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타미풀, 램시마, 뭐 트룩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국내 및뭐 카자흐스탄을 통한 수주 확대, 그리고 필리핀 매출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HIV 치료제 글로벌 조달 시장 공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키노나주 유럽 국가별 긴급 사용 검토 착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항체 치료제 레키노나주는 좀 재미없겠지만,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뭐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기업 소개는 뭐 다들 굉장히 잘 아시는 뭐 기업인 만큼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1선에서 지금 공방 중이죠. 오늘 좀 21선을 강하게 아침에 돌파를 하는 듯 했으나 지금 오후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조금, 지금 5일선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어떤 대장주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역시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을 바닥권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은 좀, 분할 매수를 좀 한다라고 하면 좀 유효해 보이겠는데, 여기서 지금, 비중을 쏟아붓는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종목이 좋고 하지만서도, 빠질 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금은 항상 뒷주머니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241선은 이탈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데서 이제 지지를 받긴 했지만, 다시 뚫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 그래서 뭐, 여기라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유럽에서 레키노나주가 이제 긴급 사용 검토를 하는데 이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241선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좀한뭐 30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구간에서 또뭐한30, 그리고 만약에 24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항상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봉상으로는 61선 내지는 120선,
요 정도의 위치는 좀 봐줘야 된다. 월봉상으로는 21선. 그래서 뭐 241선 반등 241선에서 지지받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확신한들 그렇게 뭐 주가가 흘러가주면 좋겠지만서도 항상 주식 시장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가상으로 21선을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조금 매수를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셀트리온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현재 오늘 뭐 21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라이브 초록색 불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탭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매일매일 국내외 어떤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승률 등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오늘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이 6가지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주시기 전에 7시 41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브리핑을 하십니다. 하시면 뭐 나스닥, 다우 어떤 시황에 대한 부분과 어떤 상승이나 뭐 하락에 대한 원인 등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이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로서 호가창이랑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1차 목표가 달성, 뭐 2차 목표가 추가 상승 등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